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리본 100 비기다기다 2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발매는 2019년 5월 31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행가로 3,700엔. 국내에서는 37,000원부터 44,4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죠. F91의 MSV 모빌 슈트 바리에이션 쪽에서 등장을 한 메카기도 합니다. 비기나기나의 요 원본 메카인 비기나기나의 개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컬러가 완전히 바뀐 게 특징이에요. 이 붉은색이 이게 실제 설정화를 보더라도 진한 붉은색도 아니고 되게 밝은 빨간색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미묘한 그런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그 미묘함을 사출색으로 재현을 했네요. 와우. 근데 그 너무 미묘해서 실제 프라모델도 약간 아니 이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그 솔직히 싸 보여요. 플라스틱이. 그 외에는 뭐 드디어 라이플 손이 들어갑니다. 라이플 손. 원래 이 그냥 비기나기나 때는 없었거든요. 되게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무장이 샷랜서가 들어간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포인트죠. 샷랜서. 야, 멋있습니다. 예, 볼륨감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예, 파츠 분할 전체적인 느낌도 괜찮았고 예, 테트론 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예, 호일 실이 네, 스티커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비기나기나 2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화면상에서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출색이 굉장히 좀 제가 솔직한 말로 좀 싸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되게 빨간색이 뭐랄까 이게 되게 붕 떠 보인다 그래야 되나. 되게 또 빨간색 말고 검은색은 또 사출색이 겁나 좋아요. 완전. 근데 이 되게 이상하게 없어 보이는 이 사출색이 원래 설정색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앞모습이 정말 이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실루엣 말하는 거지만 예, 숄더 핀 부분이라든가 동력선의 재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뒷모습에서는 이 플렉시블 스러스터 노즐 이 부분의 볼륨감이 백팩의 볼륨감이 유독 커서 그것도 하나의 또 이 친구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전작인 비기나기나와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많은 곳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체, 머리, 뭐 스커트, 다리 완전 바뀌었어요. 관절 빼고는 그냥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네요. 가까이서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상체 디자인은 뭐 거의 다 완전 바뀌었다. 어깨 디자인도 완전 바뀌었고 뭐 머리 디자인은 뭐 건담 헤드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스커트 부분도 뭐 사이드나 그런 건 비슷하지 않았을까 했지만 프론트 하면 전혀 달랐고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 완전 바뀌었고 그리고 다리 쪽도 허벅지도 디자인이 바뀌었고 예, 다리 중간 부분이라든가 발만 디자인이 똑같고 뭐 나머지는 완전 달라졌어요. 예, 종아리의 슬러스터는 건재합니다만 예, 발목 뒤쪽에 있는 커버가 새로 생겼죠. 지금 이쪽은 실루엣이 좀 바뀌었어요. 이 비기나기나2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건담 헤드라는 겁니다. 이마에 크로스본 뱅가드의 마크를 달고 있고 주변으로 테트론 실을 이용한 노란 색깔 라인 들어가 있는 것도 독창적이고 그리고 페이스 슬릿도 자세히 보면은 건담의 그것이 아니라 약간 광대뼈 들어간 듯한 기분인데 뭐 몸 며칠 굶어가지고 막 생긴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덕트 부분이나 이런데 분할은 상당히 좋네요. 상체 부분에는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마킹이 추가가 되어 있고 흉부 덕트 부분 흉부 아래쪽에 있는 덕트 빨간색 이거는 스티커입니다. 이건 스티커고 뭐 나머지는 뭐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깨 부분 이쪽에 동력선이나 이런데 노란 색깔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특히나 마음에 들었고요. 윗부분에 검은 색깔 파츠 덮는 거라든가 이 숄더 핀 부분 근데 이 숄더 핀 요거 테두리 빨간색 스티커예요. 근데 솔직히 스티커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쵸?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주변에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꼭 여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을 봤을 때도 약간 뭐 여기 스티커 접합부도 살짝 보이고 조금 그렇죠. 뒤로 돌려보면 위아래에서 접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끝부분 여기는 제대로 접착도 잘 안 돼서 이게
공간이 비는 데다가 붕 떠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작업만 좀 귀찮고, 아 이런 거 아랫부분은 조금 제가 밑에다 넣은 거지만 접합부 그대로 보이고요. 꼭 이 숄더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쪽에 종아리, 종아리 스러스터 부분의 테두리 회색입니다. 요것도 스티커인데 당연히 이거 움직일 때마다 스티커가 계속 훼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봤을 땐 계속 이렇게 허옇게 뜨죠. 지금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아 요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설정색 재현까지는 좋은데 만지기가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 외에도 발꿈치에도 스티커 들어가 있지만 신경 많이 안 쓰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발가락 끝부분에, 발끝부분에도 스티커 이렇게 감싸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발등에 있는 동그란 디테일도 스티커, 여기는 왜 스티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스티커. 이쪽도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안쪽으로 구겨 넣어야만 좀 이뻐 보이는, 입체적이게 보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냥 가능하시다면 도색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 외에 팔 부분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이 손등 커버, 이 가동하는 손등 커버가 없어졌고, 손 자체는 이렇게 무장손 한 세트 들어있고, 뭐 이따가 보겠지만 라이플 손도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이 골반 부분에 있는 이런 덕트 디테일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주변으로 돌아보면은 사이드 스커트 쪽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 위쪽에 리어 아머 쪽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뭐 빔사벨 수납하는 방식은 뭐 그대로 해서 다소 이제 뺐다 넣었다 하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 조형은 좋으니까요. 다리 쪽은 허벅지에 없던 디테일이 좀 생겼고요. 무릎 장갑이 생겼습니다. 원래 없었던 무릎 장갑, 비긴하긴 하땐. 그리고 이 종아리 쪽도 덕트가 앞을 보도록 이런 식으로 조형이 바뀌었고, 종아리 뒤쪽은 봤고, 그리고 예, 발목 커버 이쪽은 뭐 여전하고요. 그리고 발 자체는 뭐 디자인 그대로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대로 백팩으로 올라와 보면은 플렉시블 윙 노즐이라고 합니다. 플렉시블 윙 노즐. 왜냐? 다양한 각도로 플렉시블하게 꺾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참 좋은 게 이렇게 촥 하고 꺾여줍니다. 야, 이거 꺾였을 때가 정말 멋있는 게 안쪽에 있다가 쫙 이렇게 안쪽에서 쫙 레일이 쫙 나오는 게 정말 멋있었고, 밑에 있는 노즐 부분도 이렇게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전시할 수도 있겠고, 그대로 윗부분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도 이제 스러스터 노즐 부분들이고, 디테일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회색 포인트 여기도 예,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잘 보면 곳곳에 이렇게 작게나마 테트론실이 붙게 됩니다. 팔이나 어깨나 아니면은 이 앞부분이나, 아 이마에 있는 크로스본 뱅가드 마크도 예, 테트론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빔쉴드 전개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테트론실입니다. 은박실이 아니에요. 이런 건 차분해서 색깔이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가동은 어떨까? 목 부분은 여전히 이제 가동 범위가 정말 넓고 좋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고, 드는 것도 드는 거, 숙이는 것도 숙이는 거 참 좋았고요. 어깨 부분은 앞으로 살짝 뽑혀 나오는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회전하는데 뭐 큰 무리 없이 돌아간다는 거. 단지 이 백팩 부분이랑 어깨랑 이런 식으로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존재합니다만 어깨 장갑을 그대로 밀어 올리면 크게 올라가죠. 단지 주의할 거, 잘 보면 팔을 움직이다 보면 점점 가운데가 벌어지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쪽에 폴리캡 관절로 되어 있는데 폴리캡이라기보다는 그냥 어깨 자체가 분해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왜 비긴하기나 때는 못 느꼈나? 잘 보면 여기도 살짝 벌어졌습니다. 단지 어깨 장갑 자체가 꽉 조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팔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잘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 비긴하기나 2는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다 보면은 벌어지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 유지하고 있고, 허리 회전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동도 앞뒤 가동도 있고 좌우 가동도 어느 정도 조금씩 해주고,
스커트 가동 범위가 넓어서 다리 자체도 잘 움직이는 편이었죠. 옆으로 뻗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들 때는 고관절이 그대로 축이 앞으로 쭉 빠져주는 형태고, 해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꽤나 편하게 해줬습니다. 단지 무릎 부분은 여전히 단일 관절을 고수하고 있어서 90도보다 조금 더 좋은 형태. 솔직히 이 부분 아직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발목 가동 범위도 그렇게 넓진 않았죠. 딱 접지할 정도로만 가동하는 형태. 발을 뒤쪽으로 뻗기에도 뒤에 좀 걸리는 감이 있고, 앞으로 뻗기엔 뭐 그래도 뭐 이제 같이 움직여주니까 좋네요. 발목 자체는 윗부분에 관절이 하나, 아랫부분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포즈 잡아주고요. 숄더 핀도 가동한다는 거를 알려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넓은 방향으로 해서 크게 가동합니다. 구성은 심플! 가장 최대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샨랜서.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게 잘 빠졌고요. 이 뒷부분에 랜스의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앞부분에 헤비머신건 두 정이 달려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의외로 이 위에 빨간 포인트도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믹적으로도 그대로 샨랜서를 발사 가능한 분리 기믹이 존재합니다. 빔라이플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의 비기나기나랑 완전 동일한 사양입니다. 이 빔쉴드도 기존과 기믹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무광틱한 부분이랑 유광틱한 부분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이렇게 팔뚝에 장착하는 것도 비기나기나 때랑 완전 동일하죠. 단지 중앙에 크로스본 뱅가드의 마크가 추가됐다는 거. 요거 이쁘네요. 빔사벨은 골반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빼려면은 이게 분해가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뺀 다음 빔사벨 빼고 여기다 빔파츠 끼고, 이 방식 자체는 완전 그대로입니다. 근데 매번 느끼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전히 이건 분리했다 꼈다 하기가 조금 귀찮네요. 액션 베이스 조인트 그대로지만 바뀐 거 이겁니다. 드디어 라이플 손이 추가됐습니다.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아무튼 라이플 손 깔끔한 디테일이고요. 튼튼하게 쥐고 있고 라이플도 낄 수 있습니다. 기존 비기나기나 때는 이 라이플을 손에 쥐더라도 손가락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어색했는데, 짜란! 드디어 라이플 손 추가! 깔끔하네요. 참고로 평소엔 이랬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손 때문에 되게 어색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졌네요. 그죠? 이 손으로 샨랜서도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서 조여주면 이렇게 샨랜서까지도 깔끔하게 들어줍니다. 뭐 기믹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조인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백팩을 갈아 끼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비기나기나 2에는 약간 이 허리 쪽이랑 좀 걸리네요? 살짝?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본 100드레드 비기나기나 2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사출색 뭐 설정화랑 비슷하니까 뭐 그렇지만 스티커는 스티커만큼은 이거는 훼손이 진짜 정말 심할 것 같습니다. 예, 보관하는데 솔직히 세워놓는 데만도 벅찰 것 같아요. 계속 만지다 보면 계속 스티커는 훼손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바보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비기나기나 2!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스티커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만질 때마다 훼손되기 때문에 안 만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외형은 7점 줄까 합니다. 사출색 뭐 설정화 그대로니까 뭐 그냥 그러다 치더라도 스티커가 진짜 엄청나요. 이거 붙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벌써 또 벗겨졌네 이거. 잠깐만요. 또 벗겨졌네. 안 만졌는데 나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숄더 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종아리 부분 이쪽에 스티커가 특히나 훼손이 잘 됩니다. 만질 때마다 허옇게 뜨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제가 비기나기나 때도 그랬지만 솔직히 그렇게 좀 많이 되진 않아요. 5점 줄까 합니다. 특히나 무릎 부분 이중관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일관절이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미묘함이 남고,
그리고 폴리캡, 허리랑 고관절 쪽에는 폴리캡을 쓰거든요. 근데 이 폴리캡도 지금 얘 비긴하기다 보면은 잘 빠져요. 아무래도 폴리캡 자체가 리본 100 때 쓰던, 에서 쓰던 그 특유의 그 폴리캡 있죠? 그거다 보니까 허리는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좀 헐거워지는 느낌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팔 들려고 할 때 백팩이랑 걸리는 부분, 그리고 팔 옆으로 들 때 팔이 분해되는 부분 등등등 여러모로 그냥 솔직히 이렇게 세워놓고 전시하기엔 정말 딱 안성맞춤인데 가동시키면서 놀기엔 애매합니다. 그리고 무장은 9점 줄까 합니다. 샬렌서의 기믹 정말 재밌었습니다. 디자인도 좋았고 뭐 사출색도 좋았고 다만 여전히 빔사벨 부분은 뺐다 꼈다 하기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예. 그래도 기믹 부분에선 딱히 네, 불만은 없었고요. 백팩에 있는 뭐 가동 포인트, 숄더 핀의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좋아서 기믹은 10점 줄까 합니다. 뭐 기믹 자체는 다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는 10점 줄까 합니다. 3,700엔이에요. 근데 기존의 비긴하기나에서 200엔밖에 안 올랐습니다. 얼마 안 올랐어요. 근데도 구성품이나 이런 건 좀 더 풍부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그리고 뭐 샬렌서의 볼륨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굉장히 마이너한 기체입니다, 이 친구. 비긴하기나는 알아도 비긴하기나2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판. 와, 이게 아마 이제 팬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발매 소식 듣고 진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일반판이라고요? 진짜 놀랐거든요. 굉장히 의외였지만 그래도 가격도 막 나쁘지 않고 괜찮네 싶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르궁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시!